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더위가 아주 무시무시한데요. 이제 입추가 드디어 다가온 주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대도 많이 되실 텐데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입추라고 강하게 적어놨죠. 드디어 느끼지 않겠지만 가을이 왔습니다. 화면을 조금 제가 많이 조정을 했어요. 제 얼굴이 나올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신뢰성을 위해서 얼굴을 넣었고 많이 축소되어 있고 안내문구가 왼쪽에 좀 나오도록 조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보이스가 작다는 그 의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최근에 볼륨 설정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안 되면 핸드폰으로 다시 촬영할 예정인데 당분간 이렇게 캠으로 편집하기 쉽도록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8월 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이스부터 설명하고 각 일간으로 넘어갈 텐데요. 8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는 아직까지는 미월에 이 작용이 있고 그리고 기토가 저물어 갑니다. 그래서 8월 7일까지는 기토 작용을 이제 계속 보셔야 될 상황이시고 그래서 음양이 섞여 있어요. 8월 7일까지 이 기토작용, 그리고 이제 7일부터는 무토라고 하는 양으로 돌아서는, 즉, 음과 양이 섞여 있다가 양으로 돌아서는 작용이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첫 번째 일간인 갑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입추가 들어오면은 대서 직전부터 들어오던 금이 본격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좀더 커지는 거죠. 열매와 결실이 드디어 드러나는 부분이고, 저처럼 금을 띠로 두고 있거나 아니면 그금 오행 자체를 직업성으로 쓰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을에 굉장히 좋은 활동성이 기대가 됩니다. 여기 이제 갑목부터 시작할 거고요. 자, 이렇게 제가 남길게요. 갑목 시작. 자, 이러면 좀 편하시겠죠? 자, 이 갑목일간, 여기 동그라미가 조금 잘안 보일 텐데, 화면에는 조금 잘렸네요. 제가 이쪽 펜에다 다시 그려드릴게요. 여기 오른쪽에다가. 좀 투박하게 이렇게 그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끊을 수 있습니다.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끊을 수가 있고, 여기까지는 기토가 작용을 하니까 정제, 정제가 그리고 이제 무토가 또 작용을 하니까 편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겠죠. 이 차이점이 뭔지를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이제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이 미월 중순 이후부터 기토라고 하는 천간과 계속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이제 기토가 거의 저물어 가잖아요. 불안정하고 겨우겨우 버텼던 거, 또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 이런 것들이 기토의 영향력이라고 했다면, 이제 무토의 작용력, 이 편제성이 주말부터 시작이 되는데, 무토의 편제성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혼자서 꼿꼿하게 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혼자서. 본인이 하셔야 되는 영역이 좀더 커지고, 그래서 첫째 날 보시게 되면 8월 2일입니다. 월요일이고 이모일인데 바로 천간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어 에너지에서는 상관 에너지가 들어왔죠. 화니까. 그리고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사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계약을 하시는 일 또는 이제 사업이나 일의 추진 자체가 지연이 되고 지체가 되고 방해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하루입니다. 다행히도 휴가철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시일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8월 3일, 화요일, 개미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제입니다. 그리고 임묘지 환경에 갑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계약이나 하시는 문서, 승인, 관련 업무,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잘 성사가 안 돼요. 체결이 되고 성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번거로운 과정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번거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제 8월 4일입니다. 갑신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비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절지 환경에 갑목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 같이 일하시는 동료 직원들과의 청산, 이별하시는 과정이 생길 수가 있고요. 동료가 떠난다거나, 휴가가 아닙니다. 내가 동료와 완전히 떨어지는 일입니다. 혹은 어느 한쪽이 퇴사를 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새로운 만남이 교차가 되는 하루이고, 누군가가 새로 입사를 하시거나 경력직으로 들어오는 과정도 생길 수가 있죠. 혹은 타팀에서 건너는 직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책임감이 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 뒷마무리가 아쉬운 하루가 되고요. 그 다음에 8월 5일은 을요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라서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퇴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같이 일하시는 분들, 동업자나 동료 직원들이 무책임하고 훨씬 더, 그리고 자신의 일을 본인에게 떠넘기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약간 거북목이 심해서 자세를 좀 바로 잡을게요. 8월 6일입니다. 병술일입니다. 금요일이죠. 주중 마지막 날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입니다.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양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활동이 굉장히 왕성한 하루이고, 또 평소보다 느긋하게 여유가 시간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이 생기는 날입니다. 이제 8월 7일, 드디어 입추가 들어온 날입니다. 가을 절기가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8월달 다 여름이라 생각하시겠지만 명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정해일 토요일입니다. 천간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어 에너지에서는 편인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장생지 환경에 갑목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쉬고 계셨던 분들, 일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은 오랜만에 본인이 해야 될 일, 적격한 할 일이 생겨요. 토요일, 일요일만 또 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날 거꾸로 일을 하시고 주중에 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 기준으로 보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첫 출근을 하시는 분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갑목일관 분들 중에서. 또 꼭 어떤 직장 출근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사업을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동안 계속 휴업과 폐업을 반복을 하시다가 드디어 본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이제 첫 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소소하게. 그래서 종일 굉장히 분주하고 또 인기가 높은 날입니다. 이제 8월 8일을 보겠습니다. 무자일이고, 천간에서는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이날은 갑목일관 분들께 목욕지 환경에 이제 놓이시는 날인데, 본인을 드러내고 또 홍보를 하시기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뮤지션이라면은 본인의 곡을 발표하시기도 좋은 날이고요. 아니면 이제 작품 활동을 하시는 일반 예술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하고 어떤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SNS 활동하시기도 좋고,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티 활동에서도 갑목일관 입장에게는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흐름 자체가 이제 안정화되는 수순이고, 본인이 우뚝 서시는 흐름으로 바뀌기 때문에 변화가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을목일관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연달아서 을목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지금 7월 31일 토요일에 제가 낮에 찍는데 여기 지금 38도 찍었어요. 엄청 뜨거워요. 아, 동그라미가 살짝 또 잘리네요. 좀 말고 여기가 낫겠습니다. 이걸 보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3일씩 끊어서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 입추가 들어오는 8월 7일까지는 기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무토가 이렇게 힘을 씁니다. 앞에는 이제 편재고 뒤에는 정재라고 하는 기운으로 힘을 쓰게 되죠.
다른 건 아니고, 을목이잖아요. 지금 보시는 그 기운들이. 무토가 되면은, 즉, 토요일, 일요일이 되어서야 을목은 활짝 꽃피는 일, 즉, 주목을 받게 되고, 또 하시는 일에서도 그 이후부터는 한동안, 거의 일주일 정도, 좋은 흐름이 예상이 돼요. 그런데 이제 기토가 힘을 쓰는 그 앞, 2, 3, 4, 5, 6, 7, 쭉 이제 미월부터 넘어오는 기운 있잖아요. 저거는, 이제 기토긴 기토인데 똑같은 기토가 아니고 미월에서 기토하고는 좀 상황이 틀려요.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죠. 그래서 그 8월 초가 이제 휴가 부분이기도 하지만 을목의 안정세는 미월 초반 그리고 이 신월 초반에서 을목이 상당히 유리한 구간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는, 여기다 제가 적어드릴게요. 눈도장 찍는, 또 점수를 버는 기간. 그러니까 승진을 지금 올해 꼭 목표로 하신다거나, 또 요번에는 내가 기필코 나의 목표를 이루고 말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번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8월 2일이죠. 월요일, 임오일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정인이, 그리고 지지에는 식신이, 이렇게 기운으로 이제 들어와 있고, 장생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이 놓이신 날이거든요. 새로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생기는데, 이제까지 벌어진 일이 아닌, 정말 신기한 일, 희한한 일 있잖아요.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일들이 연달아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계속 모니터가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이제 설정 자체가 고장은 아닌데 해상도가 자꾸 틀어진다거나 또그뭐 가로 세로가 이제 내가 설정한 대로 안돼 있어서 한참 애먹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사소하게는 결국은 이상한 케이스만 자꾸 걸린다는 거죠. 본인에게. 그다음에 8월 3일 화요일 개미일도 보겠습니다. 이날은 이제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재성 즉 편재가 들어와서 을목일간 분들 입장에서는 양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적으로는 이해를 해야 하고 또 양보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 자꾸 생기는 날이고 다음 업무를 위해서 어떤 사전 준비를 하는데 전부 온 근무 시간을 투여를 하는 그런 날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좋은 날이 왔는데 또 8월 4일이죠. 갑신일입니다. 그래서 입초 올 때까지는 계속 미월의 기운이 이제 계속 와요. 계속 달리고 있고. 그래서 갑신일은 천간에 겁재라는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어 에너지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관입니다. 그리고 태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라서 주변에서 본인에게 이제 자기의 업무 자체를 계속 떠넘기거나 대신 해달라고 부탁이 상당히 들어오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귀찮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8월 5일입니다. 을요일이고, 천간에서는 비견의 이제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이날은 이제 절지 자체가 변화거든요. 변화. 인맥의 변화가 크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비견 겁재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등 돌릴 일이 생기고 내가 배신을 당하거나 차단을 당한다거나 반대로 본인이 연을 끊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별이 있으면 당연히 만남도 있겠죠. 새로운 사람도 또 들어옵니다. 이제 8월 6일 금요일이고 병술일 보겠습니다. 이 금요일에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재입니다. 임묘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소화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소화력. 그러니까 뭐 음식 드셨는데 잘 소화가 안 되는 경우, 또 당장 필요 없는 물건을 살수 있어요. 정말 불필요한 물건. 홈쇼핑 물건 같은 거 있잖아요. 구매할 땐 상당히 뭔가 필요해 보였는데 나중에 뭐 빨래거리로 운동하려고 샀는데 빨래거리밖에 안된 거나 아니면 1년치 화장품을 샀는데 결국은 주변에서도 필요 없어서 본인이 막 마르고 닳도록 쓰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불필요한 쇼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이제 입추가 들어오는 명리적으로는 가을이 이제 시작이 되죠. 8월 7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정해일이거든요. 천간에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즉 생계 관련으로 고민이 생기는 날이고, 이거는 고민이 생긴다는 거지. 말 그대로 고민이에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리고 여성은 아이와 관련해서 생각이 많아질 수 있는 날입니다. 앞날에 대한 미리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당장 뭐가 일어난다는 건 아니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8월 8일은 무자일입니다. 천간에 정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병지 환경에 을목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본인은 정말 고독하고 외로울 수 있는 날입니다. 본인이 외롭다고 느끼는 상황이 생겨요. 또 누군가에게 필요한 그 쓸모가 있다는 것은 참 소중한 느낌인데, 본인이 마치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서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외롭다 이런 생각할 수 있고, 또 쓸모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날은 돈이 좀 들더라도 주변에 사람을 만나시거나 통화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계시지 말라는 의미고요. 이게 토요일, 일요일은 생각이 좀 많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적으로. 심적입니다. 어디까지나. 나가서 운동하시면 전혀 문제 없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운세 안 맞네?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운적으로 봤을 때 큰 사건, 사고는 없고, 8월 이제 초니까 미에서 이제 신으로 넘어가는 그냥 다사다난하지도 않고 무난한 날입니다. 무난한 주간이고요. 제 운세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을목일관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이제 8월 9일 주간 운세도 곧 며칠 되면 제작을 할 건데 여러분들 응원으로 많이 많이 힘내고 있습니다. 휴가 다녀오시는 분들은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집에서 쉬시는 분들도 건강관리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입추 전까지는 기토라고 하는 상관의 기운이, 그리고 입춘 이후부터는 무토라고 하는 식신의 기운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크게 병화분들도 이제 이런저런 피드백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 여름이라서 재격이라던가 이동운이 강한 병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본인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묻어가는 아주 편안한 그 주간이 계속 주중에 진행이 되고요. 주말부터는 조금 달라져요. 주말부터는 이제 무토라고 하는 이 식신의 글자 자체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쓰임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변화가 좀 있죠. 이 병화분들도. 우선은 8월 2일부터 살펴보자면 월요일이고, 임오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입니다. 그래서 병화일관 분들께서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사업적으로나 혹은 회사, 현장 등에서 중요한 일로 내 개인적인 희생을 크게 감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현장에 가려고 하면 거리도 상당히 멀지만 본인이 포기해야 하는 어떤 시간적 부분이나 개인적인 그 혜택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내를 해야 되는 상황. 예전보다 조금 더 보수가 적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보수는 똑같은데 그 현장에 가게 되면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리고 남자분들은 결혼하신 경우에 자식의 의견에 크게 휘둘릴 수 있는 날입니다. 아이가 혹은 이제 조금 큰 자제분께서 비용이 좀 드는 먼 곳으로 가고 싶어요, 여행을. 근데 본인이 이제 별로 느끼지 않아 하는데 아이의 의견에 크게 따라서 움직여주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8월 3일입니다. 화요일이고 개미일인데요. 천간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의 에너지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병화일관 분들께서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남성분들은 자식에게 의지를 하게 되는 날이고 의지가 더 든든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또 회사나 본인의 사업 브랜드의 혜택을 크게 얻게 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나 사업 현장 이런 회사의 혜택을 크게 얻는다는 것은 본인의 어떤 실수나 실언을 했는데 그 회사 소속이라는 사실만으로 그냥 흐지부지 되고 잘못 자체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8월 4일도 보겠습니다. 수요일이고 갑신일인데 천간에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의 에너지는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또 병화일관 분들께서 병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문서나 또는 보험이나 아니면 병원 진단서 같은 서류를 들여다봐야 하는 일이 많아질 수가 있고 혹은 이런 쪽이 아니시라면 이날 관공서를 방문하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8월 5일 보겠습니다. 목요일이고 을유일이라서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사지 환경에 병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계약이나 업무 예정이라던가 이런 스케줄이 꼬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 새로운 일에 체결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요. 주문 취소를 평소보다 몇 건 더 경험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8월 6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병술일이고 같은 글자가 들어와서 천간에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의 에너지에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병화일관 분들께서 인묘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의 상황이 결정장애가 마치 있는 것처럼 판단력 자체가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해야 할까? 저걸 해야 할까? 이 장소를 가야 할까? 저 장소를 가야 할까? 예를 들어서 휴가로 오랜만에 갔습니다. 모처럼 날짜를 맞춰서 가족들끼리 모두 갔는데 병화일관 분께서 가장이에요. 그런데 원래 가기로 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가지 않고 또 이제 어떤 마음의 변덕이 일어나서 제2의 장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제2의 장소도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또 제3의 장소를 또 가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판단력이 흐려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추가 들어온 8월 7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이고요. 정해일이라서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병화일관 분들께서 절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이날은 새로운 이동운이 들어옵니다. 예전 직장에서 오랜만에 연락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흐름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언제 일이 진행이 될 거니까 준비를 해라는 연락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제 주변 사람들의 흐름이 바뀌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8일이죠. 8월 8일 일요일 무자일도 볼 텐데 천간 에너지로는 식신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 에너지로는 정관 에너지가 들어와서 병화일관 분들께서 태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사업이나 일을 시작하기에 있어서 뒷심이 부족한 날이고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이동하시거나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보다는 푹 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일이기 때문에 병화일관 분들께서 활동성이 크게 떨어지는 날이 될 수가 있어요. 일요일은 가급적이면 그냥 집에서 영화 한 편 보시면서 쉬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저는 또 다음 일간 찍으러 건너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8월 7일까지는 기토라고 하는 식신이 영향을 미치고 그 이후에는 무토라고 하는 상관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를 고생스럽게 힘들게 일구는 주간이 주말 전까지 발생이 되고요. 이제 주말부터는 상황이 조금 바뀝니다. 하지만 이제 주말부터 그 다음 주중까지는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성보다는 감정이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 된다면 업무적으로는 아무래도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잘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첫째 날로 8월 2일 이모일을 보겠습니다. 월요일이고 천간에 지금 들어온 에너지가 임수이기 때문에 정관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 에너지로는 비견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또 걸록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게 되는 날인데 계획대로 방해가 없이 중대한 일을 실제로 잘 처리를 해낼 것이고 또한 경쟁 심리가 이 조직에 따라서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8월 3일은 개미일이고요. 편관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화일관 분들께서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생각 없이 내뱉은 말로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 본인이 해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반전이 있어요. 업무 스킬 부분에서는 거의 완벽하고 그 누구도 손찌검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적인 환경은 뭐 흠잡을 데가 없다는 얘기죠. 다만 언행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8월 4일 수요일 갑신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재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약속을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어기게 될 수 있고요. 또 상사의 거짓말을 본인이 알 수 있게 되는 하루입니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업무의 실속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8월 5일 보겠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이번 주간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을요일은 천간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새로운 흥미거리가 생깁니다. 새 책을 사게 되거나 새로운 대상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새로운 어떤 탐닉 대상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대상에 대해서 탐닉하게 됩니다. 새로운 걸그룹, 새로운 아이돌을 찾게 될 수도 있고요. 나만의 새로운 뮤즈를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8월 6일입니다. 병술일이라서 천간 에너지로는 겁재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 에너지는 상관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화일관 분들께서는 양지 환경에 놓이시는 날이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정화일관 분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실제로 본인도 친화력이 굉장히 왕성해져서 새로운 분들과도 대화가 잘 통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8월 7일 드디어 입추가 들어왔죠. 명리적으로 가을이 시작이 됩니다. 정해일이라서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비견 에너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관 에너지입니다. 태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주변 사람들이 게으르고 그리고 간단한 것조차 정화일관 분들께 물어보면서 허락을 구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귀찮아지는 날입니다. 이제 8월 8일입니다. 무자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상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관 에너지입니다. 절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으시는 날인데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시게 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뭔가 새로운 거 시작하시는 거죠. 새로운 운동을 시작을 하신다거나 뭐 플라잉 요가를 배우고 싶어서 내가 학원 등록을 하러 가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평상시에는 먼 곳을 가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만큼은 여유가 생겨서 어디 먼 곳에 가셔가지고 가고 싶었던 서점을 들리신다거나 아니면 바닷가를 한번 보고 오신다거나 이렇게 눈으로 휴식을 좀 즐기고 오신다거나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흐름을 즐기시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의 흐름을 또 살펴보았고요.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8월 7일에 입추가 있습니다. 이 전까지는 기토라고 하는 겁재 에너지를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무토라고 하는 비견 에너지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말 직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본인이 수습을 해주거나 마무리를 해주는 쪽 그런 보조를 해주거나 수습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한다면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는 어떤 흐름이냐면 본인이 혼자서 오롯하게 인내하시고 감내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또 3일씩 끊어서 볼 수가 있는데 8월 2일 월요일은 이모일이고요. 우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재왕지 환경에 무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결과를 위해서 아주 무리를 할 수 있어요. 일적으로 특히
출퇴근하시면서 대중교통 많이들 이용을 하실 텐데, 어떤 상황에 예를 들자면 돈을 아끼려고 대중교통을 그날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대중교통과 자가용 이용을 반반씩 하시던 분이라면, 이날 대중교통을 하필 또 이제 이용을 하셨다가 갑자기 현금을 두둑하게 뽑아서 보충을 해둔 지갑을 분실하시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뭘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더큰 손실이나 더큰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빗대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이제 8월 3일도 보겠습니다. 화요일이고 개미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제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바로 겁제입니다. 쇠지 환경에 무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믿을 만한 주변 연장자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얻게 되시거나 아니면 문제 해결에 대한 도움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8월 4일 수요일입니다. 갑신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식신입니다. 무토일관 분들께서 병지 환경에 놓이시게 되는 날인데요. 일이 상당히 체력적으로 힘에 붙일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현장 일을 하시던 사무직을 하시던 주변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무토일간을 보시게 되면 만세력을 볼줄 아시면 그분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제 8월 5일입니다. 을요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상관입니다. 이날은 사지 환경에 무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체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셔야 되는 날이거든요. 이제 8월 6일입니다. 금요일이고 병술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비견입니다. 임묘지 환경에 무토일관 분들께서 놓으시는 날인데 구매를 하시거나 일적인 계약을 하시거나 이런 일적인 흐름들 자체가 지체되고 또 외부에서의 방해 작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말이 왔습니다. 입추가 들어오기도 했고 8월 7일입니다. 정해일인데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재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무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새로운 물건을 사거나 새로운 직업,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시게 되는 흐름입니다. 기존 것을 마무리하시고 건너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8월 8일입니다. 무자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비견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무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부분이고요. 이날은 주변인들과 대화를 하실 때 주변인들 자체가 평상시와는 너무 다른 태도를 취해서 본인이 당황스러워하실 수 있어요. 평상시에 굉장히 조용했던 성격인데 오늘 갑자기 용기 있게 탁탁탁 하고 튀어나온다거나 아니면 집안일 자체를 거들지 않았던 분들인데 갑자기 아침부터 싹 설거지부터 다 해놓고 가시는 거예요. 일요일은 보통 게을러지잖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평상시와는 너무 다른 행동을 취해서 뭐지? 이렇게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간의 흐름을 보았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번 주중에 토요일이죠. 8월 7일 기준으로 입추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오고, 그 주말 직전까지는 기토라고 하는 이 비견의 에너지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무토라고 하는 겁제의 에너지가 다음 주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 꼭 잊으시면 안 되고요. 기토 입장에서 기토가 들어온다는 것은 물러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물러진다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부분이고 주말부터 다음 주 중까지는 무토가 이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토일관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기토 입장에 그 경금으로 넘어가기 직전, 즉 다른 사람들의 어설픈 부분, 또 마무리가 잘 안 된 것들,
수습을 해야만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경쟁 심리에 의해서 기토분들이 챙겨주시게 되고, 겁재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그 주변 사람들과 계속 이슈가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두각이 돼서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그럴 거거든요. 본인이 꾸준히 해온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에서 빛이 이제 서서히 두각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 첫째 날로서 이제 3일씩 끊어서 보긴 할 건데 8월 2일이고 월요일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이모일이에요. 천간에 정재가 들어와 있고 지지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죠. 그리고 걸럭지 환경에 기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데 평상시에 가고 싶었던 장소에 멀리까지 가서 가보시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여행이나 출장밖에 없을 거예요. 여행이나 출장을 가시게 될 거고 저처럼 여행이나 출장 계획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날 본인의 일에 푹 빠져서 아주 무난한 하루를 즐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공돈이 생겨요. 월요일, 화요일 둘 다 그렇습니다. 공돈이 생기고 공돈이라는 것은 복권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제 8월 3일 또 보겠습니다. 개미일이라서 천간에서는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죠. 그래서 관대지 환경에 기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 시작은 거창해요. 화요일 상황이 시작은 거창한데 끝이 좀 아쉬운 날입니다. 하지만 화요일의 활동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투자자를 내가 만나게 된다거나 아니면 투자금 자체를 얻게 되는 등의 그런 장기적인 결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화요일 어떤 홍보물을 올렸어요. 블로그 활동을 하시거나 직장에서 어떤 사소한 업무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회사에 큰 투자자가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떤 그 시험을 통과를 해서 제대로 된 또 프로젝트를 얻게 되신다거나 체결을 따신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조직에 있어서 조직의 입장에서는 이득입니다. 그 다음에 8월 4일도 보겠습니다. 수요일이고 갑신일이라서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목욕지 환경에 기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명예가 빛나는 날입니다. 사소한 일처리가 있습니다. 기존대로 나는 그냥 했던 대로 해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일처리로 인해서 크게 조직에서는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부하 직원들, 본인이 같이 일하고 있는 동업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이제 이름이 이제 오르내리는 거죠. 좋은 쪽으로. 그리고 8월 5일도 보겠습니다. 을요일이고 편관이 천간에 떴고 식신이 지지에 뜬 날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기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일이 재미에 붙는 날이에요. 그렇죠? 일에 재미가 붙는 날이고 또 반면에 주변에 내 것을 시기하고 탐내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결과물을 만드시는 분들, 디자이너를 포함해서 뭐 강의를 제작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 특히 저작권에 신경 쓰셔야 되는 상황이시고요. 제 목소리 좀 듣기 쉽게 갈라지는 것 같아서 잠깐 물 한 모금 먹었어요. 8월 6일은 금요일인데 병술일입니다. 천간에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재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토일관 분들께서는 양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평소보다 멀리 가서 ATM기 출금을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나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내가 챙기게 되는 날입니다. 좀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셨던 분들조차 이날은 남을 먼저,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게 된다는 뜻이고 생각만 했던 일들, 특히 이제 걱정거리를 포함해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걱정했던 일까지 포함해서 어떤 먼 미래까지 생각했었던 일들이 조금씩 현실화에 가깝게 와닿게 되는 날이에요. 아, 제가 영어를 공부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 하시는 분들 이날 유튜브에서 영어 클래스 강좌를 자기 마음에 발견 이제 되는 거죠. 자기 마음에 드는 강좌를 발견을 해서 그 강좌에 푹 빠져서 반나절을 거의 투자해서 듣게 되신다거나 밤늦게까지. 그리고 다이어트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해야지 생각만 하시다가 이날 드디어 다이어트 도시락을 싸는 거 시작을 하실 수 있어요. 뭐 집에서 혼자 운동하시고
저도 스트레칭 해야 하는데 거북목이 심해서 요즘 이게 허리가 엄청 아파져서 진통제까지 먹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실천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운세 방송을 보시는 것도 좋은 거긴 한데요. 좋은 것이긴 한데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생각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무조건 실천하셔야 돼요. 우리 기토분들 무조건 실천합시다. 자, 이제 입추가 들어온 8월 7일 보겠습니다. 이게 정해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제입니다. 태지 환경에 기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아침에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분이신데 아침에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주문권이 계속 유지가 매출이 되는 게 아니고 저녁 직전에 이 주문권이 취소가 되고 환불이 요청이 들어와서 결국은 그 주문권은 내게 이해득실 자체가 없는 거죠. 득이 없는 거죠. 실만 되는 거죠. 오늘은 또 사람들의 약속을 되도록이면 믿지 마시고 이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기에 희망 고문을 건다거나 기대를 가지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그냥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의심하시고 토요일은 이제 8월 8일은 무자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재입니다. 절지 환경에 기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새로운 일을 개척을 하시게 되고 학생분들이라면 내가 하지 않았던 영역 파트를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고 또 기존의 사람들을 내가 이제 떠나보내는 상황입니다. 연인관계를 청산하지 못했던 분들, 과거의 연인의 그림자에 계속 고통을 받고 계셨던 분들도 생각 정리를 하게 되는 날입니다. 어떤 큰 관문을 졸업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날은 절지 환경이기 때문에 일요일은 과거의 감정을 졸업하시고 떠나보내는 청산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하루입니다. 자, 이렇게 7일간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8월 7일에 입추가 들어와요. 그래서 8월 7일 직전에는 기토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무토가 힘을 쓰게 되죠. 전부 인성입니다. 주중에는 정인이 힘을 쓰게 되고, 주말부터는 다음 주까지 편인이 힘을 쓰게 되는 상황입니다. 경금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부터 으쌰으쌰하는 상황이 생기는 상황이죠. 으쌰으쌰한다는 것은 그래도 나가보자, 그래도 힘을 좀 내어보자 라는 상황이고 실제로 봄에 굉장히 힘들었던 경금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여름부터는 좀 지낼만해요. 특히 이제 기토의 힘이 조금씩 조금씩 소멸이 되어가는 상황인데 내가 추진해왔던 일들에 대한 결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부분이고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는 이제 무토가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두각이 되는 상황이죠. 아까 기토에 이어서 경금분들도 비슷한 상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경금은 약간 입장이 다른 게 기토들은 묻혀 있다가 두각이 드러나는 거고 경금분들은 이제 드러날 만해서 때가 돼서 드러날 만한 상황이거든요. 첫째 날이 바로 8월 2일이에요. 이모일인데 천간에 식신이 이제 에너지로 들어왔고 씻어주는 기운이죠. 그래서 좋아요. 자, 지지가 이제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목욕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 평소에 먹지 않았던 새로운 음식에 내가 도전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쌀국수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쌀국수를 이날 점심 메뉴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추어탕을 싫어하시는 분인데 추어를 이날 점심에 도전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애교를 부리고 재미있는 그 코믹한 그 어닝들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월 3일입니다. 개미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의 에너지입니다. 말 그대로 관대지죠? 이렇게 되면 관대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데, 잘해보려고, 이날 조금 제가 들을 만한 얘기가 좀 있어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사람들과 엇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왜그 얘기를 지금 꺼내요? 이러면서 확 기분이 상해버린다거나
진짜 내 마음이 그냥 많이 앞서서 잘해보려고 하다가 생기는 여러 가지 부딪히는 상황, 엇나가는 상황, 그 사람이 나를 안 보려고 하는 상황, 나를 이제 예의 없다고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억울하게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휴가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 직장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서 잠시 동안 해주시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매뉴얼대로 그냥 배운 대로 하시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배려를 한답시고 물어보지 않고 내가 어찌어찌 해보려고 하다가 실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모르면 휴가 중이라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면 그 사람 찾아서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혀 미안해질 필요는 없죠.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8월 4일입니다. 갑신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걸록지 환경에 경건밀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공정하고 명분에 어긋나지 않는 깔끔한 일처리를 하시게 되고 반면에 집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것에 대한. 이제 8월 5일 을유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입니다. 그래서 제왕지 환경에 경건밀관 분들께서 놓이시는데 손해가 뻔한데도 여행을 계속 무리하게 강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과는 이제 전혀 안 볼 건데 데이트 비용을 그날 전부 내가 부담을 하는 즉 자기희생적인 행동을 하실 수 있는 날입니다. 어차피 퇴사하고 안 볼 사람인데 그분께 갑자기 큰 선물을 할 수도 있어요. 잊지 못할 물질적인. 그리고 8월 6일도 보겠습니다. 금요일이고 병술일인데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경금일관 분들께서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남자는 결혼을 하신 경우 자식이 아주 든든하게 느껴지는 날이고 여자는 결혼을 하신 경우 남편이 아주 든든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냥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기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내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입추가 들어오는 명리적으로 가을이 시작이 되는 이 8월 7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정해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입니다. 병지 환경에 경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해왔던 일이나 공부가 오늘따라 매너리즘이 느껴지고 벅차고 한계가 느껴지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잠시 모든 것들을 진도를 멈추는 하루가 됩니다. 그냥 오늘 뭐 술을 좀 드신다거나 가까운 사람들과 바람을 쐬러 가서 아,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될까요?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까요? 이렇게 하소연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8월 8일 무자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사지 환경에 경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생각이 깊어지고 그리고 공부는 진도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게을러지고 개인적으로 잠이 많아질 수 있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 흐름을 살펴보았는데 워밍업 한다고 생각하시고 모든 흐르는 절차들 그냥 묻어가십시오.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못하는 건 못한다라고 하시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신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첫째 날 시작하기 전에 주말 직전까지는 기토가 그리고 그 위에는 무토라고 하는 천간 에너지가 영향을 줄 텐데 주중까지는 신금일관 분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바빠요. 굉장히 바쁘고 일적으로 일이 없다고 해도 바빠요. 그리고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는 어떤 상황이냐면 상황도 이제 여러 가지겠지만 보호를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한 것도 다른 사람들이 그냥 무가치한 걸로 만들고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떤 외적인 보호도 있을 수가 있고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신금분들은 활동성이 굉장히 이제 또 두각이 드러나는 부분인데 그 첫째 날로서 이모일 월요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8월 2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 됩니다.
병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하고 있는 일하고 직업 환경에서 과거의 어떤 사건, 내가 묻어놨던 일, 기억도 나지 않은 과거의 일 때문에 후회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의 발언이 될 수도 있고, 예전에 올렸던 어떤 인터넷 글일 수도 있고, 예전 회사에서 있었던 일일 수도 있어요. 평판, 이런 것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할 만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3일, 개미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 쇠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직장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본인의 업무 경험 자체가 도움이 크게 되는 날입니다. 상황을 하나 빗대어 볼게요. 그냥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신금일관 분들께서 어떤 의료업에 종사를 하셨던 분인데 이미 퇴직을 했거나 잠깐 쉬고 있는 상황이네, 그 기간 자체가. 그런데 이 화요일에 길을 가다가 정류장에서 어떤 분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쩌자고 전화를 119로 불렀죠. 그런데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골든타임이 있어요. 신금일관분께서 의료업에 종사하셨던 경험이 있어서 그 자리에 가서 응급조치를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냥 어떤 상황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8월 4일 갑신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 그래서 재왕지 환경에 신금일관분들께서 놓이시는데 활동이 아주 왕성하고 실적이 아주 좋은 날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이제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드러난다는 것은 굉장히 빛이 나는 상황이에요. 바쁩니다. 그만큼 일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8월 5일 을요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 그래서 걸록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으시는 날인데 중요한 일을 실제로 맡게 되고 여기 한 가지 더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경쟁이 있고요. 이 경쟁에서 이깁니다. 신금일관 분들이. 그 다음에 8월 6일이고 병술일이 이제 들어왔는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사소한 일에 얽혀서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내 감정이 상한다는 이야기고 평소보다 더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이 고집이 이날 중간중간 수시로 나와서 내 주변인들을 내가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민해지고 까탈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월 7일 드디어 입추 절기 들어와서 가을이 시작됩니다. 정해일입니다. 이날은 토요일인데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 그래서 신금일관 분들께서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고 안 그런 척, 가식적으로 상대방에게 연기를 해야 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실속이 없고 잘 보이려고 쓸데없이 돈을 지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출도 많아지는 날이고요. 연기해야 된다는 부분은 대인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또 쉽지 않은 하루일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불쾌감이 있는데 참아야 하는 상황, 혹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도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 그냥 직장 상대로만 대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워낙 많은 상황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8월 8일도 보겠습니다. 모자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 그래서 장생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다른 사람에게 아주 멋진, 꼭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선물을 받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에게 아주 작은 소박한 선물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신금일관 분들의 운세도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저는 또 이제 다음 임수계수 찍으러 가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자, 이제 임수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8월 7일이 입추가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 그 전에는 기토가, 그 이후에는 무토가 이렇게 힘을 쓰는데, 상황이 좀 있어요. 이 기토는 미월부터 계속 이어져 왔죠. 그리고 그 미월이 8월 7일 직전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기토가 이제 그 천간 영양작용에서는 약화되는 수순에 있고, 사실 임수의 일을 계속 방해를 해왔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기토가 약화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결말 부분에서는 방해 작업이 크게 많이 줄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토가 다음 주까지 힘을 쓸 텐데 드디어 임수가 일어서는 과정이 있습니다. 부족했다면 완벽한 상황으로 다시 갖추게 되는 상황이고, 만만하게 봤던 세상에 대해서 임수가 드디어 복수할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럼 첫째 날인 8월 2일 보겠습니다. 월요일, 임오일이잖아요. 그래서 천간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정저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와서 월요일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이 실제로 있고, 그 주변 사람들이란 건 본인을 포함한 부분입니다. 새 식구도 실제로 들어옵니다. 월요일에. 그 새 식구라는 것은 가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직장 사람일 가능성도 높아요. 그리고 8월 3일 개미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월요일이 태지 환경에 임술관 분들께서 놓이셨다면 화요일은 양지 환경에 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주변 사람들이 실제로 도와주려고 하고 양보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8월 4일은 수요일이고, 이 수요일은 갑신일이라서 식신이 천간에, 그리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온 날이라서 장생지 환경이 놓여지고 임술관 분들 그 장생지 환경이 놓이는 날입니다. 생기가 넘치고 아이디어도 굉장히 잘 일어나는 날이기 때문에 업무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날입니다. 이제 8월 5일은 을요일이라서 천간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이 목요일 하루 동안은 목욕지 환경에 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 업무적으로 일부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내가 숨기거나 아니면 왜곡시키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6일은 병술일이고요. 천간에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편관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임술관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이동거리도 굉장히 크고 또 과정도 많이 번거로운데 결과가 기대할 만큼 신통치 못해서 힘이 빠지는 날입니다. 실제 어떤 일을 시작을 하셨다면 이 금요일에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다음 주로 끝마무리를 넘기게 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8월 7일 드디어 입추가 들어왔죠. 토요일이고 정해일입니다. 천간에는 정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걸럭지 환경에 임술관 분들께서 놓으신 날인데,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하고 싶었던 계획을 실천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여행 가고 싶었던 분들은 이날 이제 드라이브 하러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1억사를 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의 스펙을 잘 추려서 갖추고 해서 완벽한 1억서를 제출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8월 8일입니다. 아, 시험문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던데 8월 7일 시험문 좋습니다. 임술관 분들. 8월 7일이기 때문에 아까 기토 무토고 말씀드렸던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8일 무자일은 천간에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의 에너지로서는 겁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왕지 환경에 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이날은 회사를 위해서 직장인 분들이라면 많은 인내를 하시게 되는 상황이고요. 꼭 직장인들만 계신 건 아니잖아요. 이날 남자분들 같은 경우 결혼을 하신 상황이라면 내 아이 때문에 많은 것을 희생을 하시고 참아야 되고 감내를 하시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 때문에 참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 관성을 남편으로도 보거든요. 그리고 그냥 싱글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명예 때문에 주술이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겠네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7일 동안의 운세를 살펴보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또 마지막 일간 찍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간입니다. 개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또 예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항상 마지막에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자, 이제 8월 7일 입추가 있죠. 그래서 입추 전까지는 기토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무토라고 하는 천간 에너지가 영향을 미치는데, 이 약화된 기토 때문에 개수분들은 주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계속 사람들과 엇나가고 또 다된 일을 그르칠 수도 있는, 계속 좀 뭔가 엇박자가 계속되는 상황이 생겼던 상황이거든요. 이 미월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데 무토가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힘을 쓰면서 양균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운 쪽으로 회복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3일씩 끊어서 월요일부터 살펴볼 텐데, 월요일은 이모일이라서 이 8월 2일은 천간에서는 겁재,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재가 에너지로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개술가분들께서 놓여서 큰 변화가 예상이 돼요. 주변 사람들과 의견 자체가, 뜻 자체가 굉장히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조직을 떠나시거나 또는 이제 같이 동업을 하시던 상황인데 본인만 그 테두리 안에서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동운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이 8월 1일 자체에 이동운이 들어와서 퇴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만 나오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8월 3일 이제 화요일인데, 비견이, 글자가 같은 글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비견이 천간에,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놓여요. 이 임묘지에서 간목 개수가 이렇게 임묘가 되는 상황인데, 주변인들 사이에서 내가 갇혀 있는 상황이고, 간목은 상관이거든요. 누구 편도 내가 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쪽 편을 들어야 될지 저쪽 편을 들어야 될지 이제 상황 자체가 되게 애매하고, 화요일에는 이 편 저 편도 들지 못하고 중간에서 다 끼어가지고 되게 애매한 상황, 그리고 본인에게도 그 상황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참 못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 가서 이 말해야 되고 저기 가서 저 말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8월 4일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인데 갑신일이거든요. 이 수요일은 사지 환경에 개술가분들께서 놓이시는데, 에너지 자체가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온 날이라서 그렇습니다. 여자분들은 결혼하신 경우 자식과 관련된 어떤 걱정이 생길 수 있는 날이고, 또 전체적으로는 먹고 사는 일, 의식주와 관련된 이 생계 관련된 일로 인해서 금전이 원하는 만큼 잘 흐르지 못해서 고민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은 매출 때문에 고민이 생길 수가 있고, 드디어 8월 5일 목요일은 을요일인데 천간에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개술가분들께서 놓이신 날입니다. 직장과 직업에 대한 고민도 생기지만 거기서 그냥 끝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의 상황도 좋지 않지만 본인이 주변 사람들 더 챙기고 더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이런 자세나 태도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전화해서 내 안부 상황도 털어놓고 그 사람의 상황도 내가 들어주고 막 공감해주고 끄덕끄덕 해주고 더 막 안타까워하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8월 6일은 금요일인데 병술일이고요.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에너지가 들어온 날이라 쇠지 환경에 개술관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이날은 윗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윗사람이라 하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일 수 있어요. 나이가 똑같아도 나보다 연장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가 들어온 8월 7일을 보겠습니다. 토요일이고 정해일인데,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재의 에너지가 들어왔죠. 그래서 재왕지 환경에 개술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활동적이고 또 건강과 컨디션이 크게 좋아지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주말에 어떤 활동을 하시게 된다면 얼굴색이 아주 좋아졌다, 뭐 무슨 좋은 일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8월 8일 일요일은 무자일이고 운이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죠. 천간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겁재의 에너지가, 아까 해가 겁재였잖아요. 여기서 이제 비견이 되죠. 자, 여기서는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개술관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자신감이 좋아져서 자신감이 생기고, 예전에 입지 않았던, 입지 못했던 옷, 살이 쪄서 입지 못했던 것도 있었고, 스타일이 자신이 없어서 용기가 나지 않았던 옷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옷들도 오랜만에 꺼내서 정돈을 해서 또 입어보시고, 외출도 하시고, 이런 활동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 살펴보았고요. 제 문자적인 해석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이게 이제 녹화만 했을 뿐이지 제가 막 어떤 꼼꼼한 편집을 한 건 아니거든요. 간혹 제가 어쩌다가 6, 7이 한 번씩 틀릴 때가 있어요. 너그럽게 봐주세요. 그래도 운적인 흐름은 틀리지 않도록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상상을 하면서 이미지대로 흘러가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또 8월이 들어왔으니까 개인 상담 또 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가을 겨울이 되면 굉장히 이제 성수기예요. 우리 이 명리 쪽에서는. 그래서 본인의 간단한 운적인 내년 흐름을 보고 싶다고 하시면 조금 한가할 때 이렇게 5월, 6월, 7월 요 여름에 미리 보시는 것도 하나의 꿀팁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